아니,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하실 때,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아이들 있고 뭐 이제 이런 게 있어갖고 걸리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는 하는데, 그래서 저녁에는 만약에 바깥 양반이 퇴근해서 오면 아이들 케어는 그 양반이 다 해주고 공부를 좀할수 있게끔. 아, 11시에요? 아, 원래 11시 퇴근이신가 보죠? 근데 아이들의 활동량으로 봤을 때는 참 쉽지 않죠. 그걸 강제로 재우기도 쉽지 않고. 예, 그러니까는. 아, 그럼 11시에 아이 재우면 이제 큰애가 들어오나요? 이렇게 해서. 그럼 그때부터 다시 또 관리해줘야 되고. 아, 그렇군요. 자, 어쨌든 그렇더라도 우리는 꿋꿋하게 임대주택 정책을 또 정리해야 돼요. 자, 그럼 임대주택 정책은 시험상에서 인용이 잘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요거는 정리해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임대료 규제하고, 임대료 보조 있죠. 예. 장기적으로 얘는 임대주택의 공급을 감소시킨다고 그랬고요. 얘는 임대주택의 공급을, 예. 요게 기본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주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러면 요 성격을, 이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증가한다, 감소한다는 것 자체가 구별이 안 돼요. 시험장에 들어오는 분들 중에 보면요. 진짜 시간이 없어가지고 시중에서 왜뭐 기출문제집이나 뭐 이런 거 한번 사서 쭉 훑어보고 들어온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 양반들에게는 이런 문제도 어려운 거예요. 한번 봤는데 그게 기억이 나겠냐고요. 우리가 10번, 20번을 반복을 해도 착각을 하는 마당인데,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게 시험장에, 여기 전에 시험장에 가면은 올림픽 정신 갖고 도는 사람들이 꽤 많다고요. 어제도 원서 접수는 했고, 시험 분위기 어떻고,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 오는 사람들도 또 많아요. 그런 사람들도. 거기에 비해서 여러분들은 어쨌든 교육을 지금 받고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애매한 거예요. 교육을 받아가지고 이 정도까지는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예. 네. 그래서 여기 사이에서 걸리면 무진장 안타까운 거예요. 차라리 공부 안 하고 들어가서 40점 미만으로 점수가 나오면 그냥 미련 없이 깔끔하게 포기할 수도 있어요. 또는 올해는 내가 공부 안 했으니까 내년에 한번 내가 새롭게 해봐야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한 것도 안한 것도 아닌 어정쩡한 이런 상태에서 들어가서 그렇잖아요. 나중에 성적 나왔는데, 그죠? 뭐 55점, 52점 뭐 이렇게 나오면 계속 생각이 나요. 그때 조금 더할 걸. 그죠? 그러니까 그 후회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조금 더 해보는 거예요. 자, 임대주택 정책에서 일단 가장 대표적인 게 임대료 규제예요. 그러면 임대료 규제라는 것은요, 이 규제 임대료 있죠? 예, 이게 시장 임대료보다, 예, 낮은 선에서 이렇게 통제를 해야 돼요.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요렇게 우리가 통제했을 때, 임대료 규제에 따른 효과 있죠? 이게 커지기 위해서는 공급이 탄력적이 된다, 비탄력적이 된다. 공급이 비탄력적이어야 돼요. 줄어들지 않아야 돼요. 왜냐, 임대료가 하락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요렇게 하게 되면, 단기적으로 일단 나타나는 게 임대료가 어떻게 돼요? 하락하는 거라고요. 이런 식으로. 단기는 공급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시장 임대료가 100만 원일 때, 예를 들어서 정부가 통제하는 거예요. 50만 원 이상은 받으면 안 된다고. 그 임대료가 하락했잖아요. 임대료 하락에 따른 효과가 커지려고 그러면 공급이 비탄력적이 된다고요. 얘가 탄력적이면 가격 하락하면 양이 줄어든다고요. 줄어들면 하락의 효과가 작아지죠. 거기까지는 시험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그래서 임대료가 하락을 하고요. 거기에 따른 이제 무슨 효과가 있을 수 있냐면 소득 재분배 효과라는 거는 있을 수 있어요. 단기적으로. 임대료가 하락하게 되면 임대업자가 받아야 될 임대료 50만 원 있죠. 예, 이게 저소득층으로
나눠지게 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런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수요가 늘어나더라도요. 이 수요가 많이 안 늘어나요. 왜냐하면 단기적으로는 임차자들도 구매력을 조정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아까 제가 왜 서울의 평균적인 왜 전세 보증금 얘기하고 그랬잖아요. 보증금이 한 5억에서 6억 정도 되는데 그게 만약에 20%가 떨어졌어요. 5억에 20%면은 1억이거든요. 그래도 4억을 만들기가 쉽지 않죠. 그렇잖아요. 뭐가 걸려야 돼요? 시간이 걸려야 돼요.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공급이 줄어들기도 어려운 게 임대업자들은 임대차 계약 기간이 있잖아요. 정부가 이거 낮췄다고 해서 계약을 파기할 수는 없어요. 파기하게 되면 자기가 보증금 내줘야 되고 위약금에다가 이사 비용 이런 거다 줘야 돼요. 원래 우리가 세를 놓게 되면 집주인들이 보증금 빼주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새로운 임차자를 찾아서 보증금 받아서 돌려주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렇다고 해서 새로운 임차자를 찾기 전에 계약을 파기한다는 얘기는 자기가 보증금 내줘야 되니까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이게 맥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장기적이 가게 되면 변화가 이제 이렇게 발생하겠죠. 수요나 공급이나 다 탄력적으로 바뀌죠. 그러면 100만 원에서 이렇게 통제를 하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이제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죠. 그러니까 공급은 줄어들죠. 근데 이제 수요자들도 이제 구매력을 이제 조정을 해서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수요는 어떻게 돼요? 이제는 집에서부터 독립할 때다, 아니면 결혼할 때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 초과 수요가 발생하잖아요. 그 올라가야 되는데, 규제에 묶여서 못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이제 뭐가 발생하냐면, 시장에서 암시장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음성적인 거래가 발생해요. 그래서 암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 정부의 규제 임대료 있죠. 그래서 이중가격의 문제가 발생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게 장기적으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임대주택의 공급이 감소된다는 거죠. 임대사업자들이 임대 안 한다고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임대주택의 여기에 따른 음성적인 거래가 이제 발생하죠. 그래서 암시장이 형성이 되고요. 이중가격의 문제가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임대주택의 질이 어떻게 돼요? 하락하죠. 하락하는 게 정상적인 임대료보다 싸게 받으니까 임대업자들이 주택관리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어요. 주택관리에 신경을 안 쓰더라도 줄서 있는 거예요. 새로 들어오겠다고. 그렇게 되면 임차자들의 입장에서는 주거 이동이 제한이 되죠. 이 도시에서는 이거 주고 새를 살고 있는데 직장이 다른 데로 발령이 된 거예요. 뭐 대구로 가라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거기 가면 이거 줘도 직구하기 힘든 거예요. 그리고 원거리를 출퇴근해야 되는 부작용. 거기에 따라 교통비용 증가에 따른 사회적 비용의 증가. 뭐 이런 것들이 유발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임대료 규제에서요. 그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장기 효과에 네 가지가 명시돼 있잖아요. 칠판상에 명시된 거. 그죠? 요거 정도는 숙지를 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만약에 규제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보다 높을 때 있죠. 예, 이때는 이런 변화가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 임차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부담하는 임대료보다 높은 선에서 통제하죠. 그러면 임차자들이 움직이질 않죠. 기존 계약을 파기하고 나가봐야 훨씬 비싼 임대료 줘야 되잖아요. 그럼 수요가 변화가 없죠. 수요가 변화가 없으면 임대료도 변화가 없어요. 그럼 공급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게 이제 임대료 규제에서 나타나는 거고요. 두 번째가 나타나는 게 임대료를 뭐 해주는 거예요? 자, 임대료 보조를 해준다는 얘기는요. 정부가 저소득층에 임대료의 일부를 뭐 해주냐면 보조를 해주는 거를 얘기를 해요. 근데 거기 보면 임대료 규제보다 시장 기능에 좀더 부합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해놨죠. 예, 그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거기 안에 들어가게 되면 임대료 보조에 따른 단기 효과가 있고 장기 효과가 있다고 해놨죠. 예, 그거를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확인하게 되면 자, 임대료 보조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우리가 살펴볼 때요.
요게 단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장기가 있어요. 단기적으로 이 저가주택 시장 있죠. 예, 거기에 정부가 임대료를 보조해줘요. 그럼 임대료를 보조해주면 임차자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증가하는 거예요. 실질소득이. 이번에 정부가 재난지원금 보조해줬잖아요. 그게 월급이 늘어난 건 아니지만 소비 여력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는 실질소득이 증가하니까 이 수요가 늘어나요. 수요가 늘어나는데 단기에는 공급이 불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상승하냐면 임대료가 상승해요. 그래서 누가 혜택을 보냐면 임대업자들 있죠. 예, 임대업자들이 초과이익을 얻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임대료 규제하고 예하고의 차이점이 뭐냐면 임대료 규제하면 단기적으로 임차자가 혜택을 봐요. 장기적으로 손해를 보지만. 근데 여기서는 단기적으로 임대업자가 이윤을 얻어요. 이게 요거는 이제 선생들이 모의고사 낼때쓸수 있는데, 근데 그런 정도. 그러면 단기는 이렇더라도요, 장기 있죠? 장기로는 이게 주택 공급이 어떻게 되냐면 증가해요. 근데 요 증가할 때요, 이게 신축을 통해서 증가하는 게 아니라 여과를 통해서 증가하는 거예요. 여기 조건은 정부가 일정 수준 이하의 주택은 신축을 금지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과를 통해서 공급이 증가되면은 임대료가 어떻게 돼요? 임대료가 하락하겠죠. 그죠? 그래서 임대료 보조하게 되면 여기는 뭐가 늘어나는 거예요? 공급이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왜 얘가 시장 기능에 부합한다고 그러냐면 뭐 이런 거예요. 이게 또안 그리셔도 돼요. 자, 시장 임대료가 100만 원이에요. 이 상태에서 정부가 50만 원을 보조해줘요. 얼마를? 50만 원을. 그러면은 임차자들의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임대료가 5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요가 늘어나는 거예요. 수요가 늘어나는데 시장에서는 임대주택의 공급은 변화가 없어요. 그냥 임차자들의 입장에서는 공급이 늘어난 듯한 효과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보조를 받았으니까. 그리고 왜 공급이 안 늘어나냐면 임대업자들은 임대 수익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원래 100만 원 받았는데, 그죠? 50만 원은 임차에게 받고, 나머지 50만 원은 시나 정부 혜택 받으니까, 이 사람들은 수입에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수요는 늘어났는데 공급에 변화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임차자들이 집을 구하기 어려워지니까, 중개업자 가서 얘기하는 거죠. 나는 임대료를 더줄 용의가 있다. 그래서 70만 원까지도 지불할 용의가 있으니까 세를 좀 놔달라고 얘기 좀 알아봐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임차자가 부담하는 임대료가 높아졌잖아요. 그러면은 임대업자들이 받는 임대료가 100만 원이 아니라 120만 원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임대업자들이 무슨 이윤을 얻는다는 거예요? 초과이윤을 얻는 거죠. 초과이윤을 얻게 되면 그때 비로소 공급이 요 정도 늘어나요. 근데 이거는 신축에 의한 공급 증가가 아니고요. 시장에서 임대를 안 놨던 사람들이, 임대료가 요즘 비싸게 받을 수 있네? 그 우리 집 저기 방 하나 세놓을까? 이렇게 해서 나온 물량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에 비해서는 여전히 공급이 어떻게 돼요? 부족하죠. 그러면 이때 부족한 게 여기가 저가주택 시장이 되고요. 여기가 고가주택 시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쓸 때, 고가주택의 임대료가 200이에요. 이렇게 균형 상태가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얘네가 임대료가 올랐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래 이 주택을 통으로 200에 세를 주고 있는 거예요. 세를 주고 있는데, 여기가 임대 수입이 커졌잖아요. 그러면은 임대업자 입장은 이걸 분할하고 싶은 거예요. 따로따로. 그러면은 1층에서 120 받을 수 있고요. 2층에서 120 받을 수 있어요. 올라갔으니까. 그러면 요 주택을 통해서 임대 수입이 240으로 늘어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면 주택의 일부를 개조해서 이거를 무슨 주택? 저가주택으로 전환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고가주택에 대한 임대를 주는 양이 줄어들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줄어드는 양이 있잖아요. 예, 이게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공급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올라갔던 임대료가 어떻게 돼요? 떨어지겠죠? 그러면 임대업자는 원래 받던 대로 얼마? 100만 원. 임차자도 원래 보조받은 것만큼 50만 원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가주택 시장에서는 장기적으로 손해보는 사람이 없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규제보다는 얘가 조금 더 괜찮은 방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규제보다는 뭐를 주는 게 보조를 하는 게. 그럼 이제 여기서도 변화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공급이 줄었으니까 고가주택의 임대료가 이렇게 상승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제 장기적으로 공급이 늘어나겠죠. 얘는 신축 제한이 없으니까. 그럴 때 비용이 일정하면은 여기까지 다시 회복이 될 것이고, 비용이 늘어나면 요거보다 조금 높은 선에서 공급이 이전보다는 좀 줄어들겠죠. 예, 그런 변화가 안에 또 있는 거예요. 그림은 안 그리시고 이런 내용이 숨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단기하고 무슨 효과? 장기. 예, 그래서 굳이 구별한다면 단기는 임대업자가 이윤을 보지만 장기적으로는 임대업자나 임차자나 손해 보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얘가 조금 더 시장 기능에 부합되는 방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거기 이제 임대료 보조의 유형이라고 있죠.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여러분들이 배우신 게 수요자에게 보조해 줄 수도 있고 누구에게? 예, 공급자에. 수요자에게 보조해 주는 거는 소득 보조가 있고 무슨 보조가 있다? 집세 보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에 재난지원금 이거 받으셔서 아시겠지만 현금으로 받는 거 하고 쿠폰 있잖아요. 아니면 포인트로 받는 거하고는 틀리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뭐로 쓰게끔만? 집세로만. 그러니까 이번에 왜 시도별로도 이 재난소득 뭐 이런 거 지원해 줬잖아요. 근데 해당 시도 안에서만 소비가 되잖아요. 벗어나면 소비가 안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요거는 뭐로 쓰게끔만? 집세로만 사용하게끔 사용처가 명시가 돼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 소비자의 효용 증대 측면에서는 얘가 좀 나은 방법이죠. 현금으로 받는 게. 근데 정책 측면에서는 뭐가 낫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집세로만 쓰게끔 돼 있으니까. 그죠? 임대주택의 소비가 늘어나겠죠. 다른 재화를 소비하는 것보다는 임대료로만 사용할 수 있게끔 해놨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나요? 그런 내용이죠. 근데 예를 주든가 공통점이 있다고 그랬죠. 수요자에게 보조해 주게 되면 주택 소비뿐만 아니라 다른 재화에 대한 소비 있죠. 예, 얘도 늘어난다는 거죠. 소비 여력이 늘어나니까. 그렇죠? 예. 자, 근데 이제 공급자에게 보조해 준다는 건요. 주택 도시 기금 있죠. 예, 이거를 지원을 해 주는 거죠. 그러면은 당연히 공급이 어떻게 돼요? 늘어나면서 임대료가 그만큼 낮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임대료를 하락시킨다는 측면에서는 공급자에게 보조해 주는 게더 유리해요. 근데 이제 공급자에게 보조를 해 주게 되면 거주지 선택에 제한이 걸리죠. 좀더싼 임대료를 주고 내가 거주하고 싶은데 내가 사는 지역에는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이 없어요. 예, 그러면 그게 공급되는 지역으로 주거 이동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해하시겠죠? 예, 그리고 뒷페이지에 가면 박스에 주택 바우처 제도라고 있죠? 이것도 임대료 보조 제도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수요자에게.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 전면적인 도입은 안돼 있고요. 지자체별로 이제 주거비 보조로 정도를 조금 하는 수준이죠. 이것도 만약에 정부가 이 전국적인 단위로 이 정책을 도입하려고 그러면 재정적인 부담이 크죠. 지금 정부가 이 재난지원금 이 보조해 준 것도 있죠. 4인 가족 기준에서 100만 원 이렇게 준거 있잖아요. 그게 한 13조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게 임대료라는 게 장난이 아닌데, 그걸 가구당 만약에 100만 원씩 지급해, 이게 똑같이 100만 원씩 준다고 그러면 그게 매년 13조 들어간다는 얘기라고요. 예산을 확보하는 게 쉬운 게 아니죠, 지금. 지금 정부가, 근데 또 이런 것도 있어요. 3차 지금 추경을 또 편성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소상공인 지원해준다고 그러죠. 그게 비용이 더싼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왜 싸냐면, 만약에 그 양반들이 부도나잖아요. 그렇잖아요. 사업이 망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양반들 입장에서는 뭐 세상에 대한 원망 모르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범죄율이 늘어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수입은 없고, 살아는 가야 되는데, 힘들면은 강도라든가 뭐 이런 식이 될 수도 있고, 그게 거꾸로 그렇다 보면은 왜
돈이 나중에 없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그냥 그 스스로 생을 선택하는 이런 것도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 그게 지역사회 부담이라고요. 고스란히 그 추가되는 비용 부담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다수의 문제로 확산이 될수 있으니까 그런 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정부의 입장에서는 지원을 통해 가지고 어쨌든 간에 유지는 시켜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뭐 그런 고충도 있겠죠. 그거를 이런 식의 사회적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지원해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원은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참 쉽지 않죠. 그러니까 결국 뭐가 계속 편성이 돼야 돼요. 예산이. 예, 예산이 편성이 되면 세금도 많이 걷어야 되거든요. 세금도.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는 증세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고통 분담 차원에서. 그래서 결국은 우리 누진세 제도 채택하고 있잖아요. 그냥 돈 많이 버는 사람 세금 좀더 많이 내고, 적게는 조금 덜 내고, 뭐 어쨌든 간에 조금은 조정이라는 게또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야만 이게 분담 차원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죠. 어쨌든 정부로부터 다 받은 거 아니에요. 기부라는 것도 물론 이제 있지만, 그렇잖아요. 그것도 또 그런 거죠. 공무원 사회에서는 참 그랬을 거예요. 그죠? 위에서 이만 급수 높은 사람들은 다 기부했을 거예요. 그것도 받기도 뭐 해서 뻘쭘할 테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어떻게 해요? 근데 뭐 이런 건 있죠. 고용이 안정이 돼 있을 때는 그런 부분에서 그게 원래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갑자기 이게 생긴 그거니까 판단을 그렇게 하면 편한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것도 좀 선택이 좀 쉽지 않은 경우도 있죠. 그렇죠? 자, 우린 또 거기에 흥분하지 말고 일단 이제 이쪽으로 공공임대주택 정책으로 가죠. 자, 그러면 민간 부문에서 필요한 만큼의 저가주택이 공급되지 못할 때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정부가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다라고 그랬죠. 여기도 단기 효과가 있고 뭐가 있어요? 예, 장기 효과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기 지금 우리 그래프 그리는 것도 있죠. 예, 이걸 우리가 1월 달막 이럴 때 그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되게 어렵다고 생각한다고요. 이게. 그래도 한이 정도 됐으니까 뭐가 그려지더라도 받아들이는 거 일단은 뭐더 놀랄 게 있나?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편안하게. 그러니까 이때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죠? 얘들도 단기 장기가 나온 지가 꽤 오래된 거예요. 이게 자주 나오는 애 같으면은 선생이 1월 달부터 해가지고 이해를 시켜주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내용만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여기도 단기가 있고 뭐가 있냐면 장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내용이에요. 여기가 민간 임대주택 시장 또는 사적 임대주택 시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임대료 100만 원이고 한 100채 규모가 거래되고 있어요. 근데 여기가 이제 공적 임대주택 시장인데요. 정부가 임대주택을 공급을 해요. 근데 얼마에 공급하냐면 50만 원에. 그래서 한 20채 정도를 공급을 해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임대료가 여기보다 싸잖아요. 그러면 이 시장에 있는 임차자들이 이쪽으로 주거 이동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한 번에 가진 않고 계약 기간이 끝나는 순서대로 넘어가겠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수요가 어떻게 돼요? 줄어들어요. 얘가 줄어드니까 임대료가 어떻게 돼요? 예, 하락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 줄어든 수요가 일로 넘어온다는 얘기예요.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한 20채 정도가 일로. 그러면 단기적으로 보면 사적 시장에 수요가 감소하죠. 수요가 감소하니까 임대료가 어떻게 되겠어요? 하락하겠죠.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요 임대료 하락에 따른 혜택이 있죠. 이게 사적 시장에 머무는 사람이나 공적 시장으로 넘어간 사람이 있죠. 예, 임차자들은 단기적으로 이 혜택을 다 봐요. 여기서 수요가 줄어서 임대료 하락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남아있는 사람도 50만 원 내면 되죠. 넘어간 사람도 50만 원만 부담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양쪽 다 혜택이 있어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가게 되면 여기서 임대 사업하는 사람들이 이거 임대료 받아갖고는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사적 시장에 공급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80채로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공급이 줄었잖아요. 줄었는데 다른 지역에서 수요가 늘어나는 거예요. 이 동네가 임대료가 싸다 그래가지고. 수요는 늘어났는데 공급이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임대료가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100만 원으로. 그죠? 그러면 장기적으로 보면 사적 시장에 공급이 감소해요. 그래서 뭐가 상승하냐면, 예, 임대료가 상승해요. 그러면 단기에서 나타났던 임대료 경감에 따른 혜택이 있죠. 예, 장기적으로는 공적 시장의 임차, 있죠. 얘들만 혜택을 보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런 변화가 있더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임대주택에 대한 공급량이 있죠. 예, 이거는 불변이에요. 자, 원래 이 시장에 100채였잖아요. 그죠? 그런데 얘가 80으로 줄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20이 공급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 합하면 100채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은 임대주택의 공급량은 불변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알아두시는 게 우리가 경제할 때 해본 거예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민간 임대주택 시장의 임차자들은 비탄력적으로 알려져 있죠. 왜냐하면 얘를 대신할 만한 대체제가 없으니까. 근데 만약에 뭐가 공급이 되면, 공공임대주택이 공급이 되면 얘가 대체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임대업자들이 임대를 쉽게 올리지 못하고 조세 전가도 쉽게 못 일어나는 거예요. 임차자들의 수혜의 탄력성을 크게 해준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나요? 거기까지는 시험에 쓴 거예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은 민간임대주택시장의 임차자들의 수요의 탄력성을 크게 맞는다. 그런 맞는 표현이에요. 또 조세의 부담을 완화시켜준다. 그래도 역시 맞는 표현이고. 자, 그런데 지금은 시험상에서 이렇게 단기, 장기는 잘 안 나와요. 안 나오고 법 있죠. 예, 공공주택특별법이라든가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있죠. 예, 거기에 의해서. 근데 그거는 뭐 제가 그런 게 아니라 그 양반들이 이제 이쪽으로 옮겨온 거예요. 이거. 그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부분의 변화 있죠? 이것도 10회 이전에 나온 거예요. 단기, 장기가. 그러니까 10회 이후로는 등장을 안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희도 이걸 계속 했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해봐도 인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10년이 넘도록. 그러면 여기를 강조하기가 참 그렇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서부터 법의 기초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 있죠. 예, 민간임대주택 나오고요. 거기에 보면은 예, 양가로 4번에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 있죠. 얘가 한 두 번 나온 거예요. 두 번 나온 게 걔가 원래 명칭이 준공공임대주택이었어요. 예, 준공공임대주택이 명칭이 바뀌면서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으로 바뀐 거고요.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이 시험에 나오게 된 거는 얘가 지금 기간이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이었죠. 원래는 10년이었어요. 그다 얘가 8년으로 기간이 단축이 되면서 한번 시험에 나온 거예요. 답으로. 네,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하나 알아두시냐면 되냐면 거기 양가로 6번에 가면 임대사업자 나오죠. 예, 거기 보면 공공주택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몇 호 이상? 1호예요, 1호. 네, 그 정도는 그냥 알아두시라고요. 그게 만약에 1호 그러면 사람들이 일단 의심하게 돼요. 뭐야, 그러면 한 채만 임대를 줘도 임대 사업자라는 거야? 공부 안 한 사람들은. 유도하게 해서 나올 수 있으니까. 1호 이상의 민간 임대주택을 취득해서 임대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등록한 자를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 임대료 있죠? 예, 요즘 또 이거 갖고 말이 있어요. 민간 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는 임대 사업자가 정한다고 해놨죠. 다만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라고 해놨잖아요. 근데 이번에 보면은 자, 임대사업자가 임대 의무 기간 동안에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몇 퍼센트 범위 내에서 예, 근데 이게 이런 거죠. 통상 지금 임대차 계약 기간이 몇 년이에요? 2년이니까. 그 1년에 5%니까 2년 계약 기간이니까 10% 올릴 수 있는 게 아니냐. 예, 이렇게 해 가지고 논란이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그래서 문제가 있어서 그 조문을 이게 다 지금 개정해 놓은 거라는 거죠. 이게. 그래도 보는 해석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간에 몇 프로라는 거를.
일단 5%. 예,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동그라미 5번에 가면 지난번에 얘기했죠. 임대사업자는 임대료를 현금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를 이용한 결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뭐가 또 바뀔 수 있냐면요. 아까 우리가 이 실거래가로 신고하도록 돼 있죠. 예, 부동산 매매할 때. 그게 임대주 이거 할때 똑같아요. 전월세 할 때도. 예, 전월세도 신고제를 도입하겠다라고 지금 정부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카드로 받을 수 있고 전월세 거래한 거를 신고하라고 그러면 결국은 임대사업자의 소득을 들여다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그거는 세를 논 사람이든 세를 들어간 임차자들이 다 신고해야 돼요. 예, 그러면 임차자가 신고를 할때 금액이 틀리면 안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들어가고 그 사람이 또 임대료를 뭐로? 카드로도 넣을 수 있으면 뭐 그냥 잡히는 거죠, 소득이.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이게 결국은 뭐냐면 지금 재정 지출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세금이라는 게 사각지대에 있는 게 있으면 걔들을 양성화시켜서 걷어낼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구조다 이런 얘기죠. 어쨌든 뭐 그런 내용이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면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의 주택 임대관리업자의 업무 범위라고 양가로 구분해 있죠. 요건 왜 냈냐면은 예, 거기 보면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해놨죠. 이게 여러분 시험에 한번 나온 거죠. 예, 그래서 그게 답이 뭐를 알선하는 거냐면 대출금의 알선 있죠. 예, 그거는 임대사업자의 업무 범위에는 안 들어가요. 예,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시험으로 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가게 되면 옆 페이지에 50조의 2호를 해서 가장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특례 있죠. 예, 민간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보유 수요 충족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해당 민간 임대주택의 일부 세대를 가장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에게 임대를 또줄 수도 있게끔 해놨어요. 왜냐면 이게 이제 지난번에 그게 많았잖아요. 왜 민간 왜 어린이집 해가지고 그거 왜그 관리하는 문제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회계 문제 뭐 이런 게 걸려서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정부가 이게 지원해 주는 그 돈을 가지고 임대 사업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그 사람들 입장에서 이제 임대를 주더라도 그 내용에서 이제 뭐그 사람들의 회계 처리나 이런 것좀 들여다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이런 것까지도 예, 새롭게 부여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 있고.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시면 공공주택특별법상에 공공임대주택이라고 있죠. 근데 이것도 아마 내년 정도 되면요. 이 명칭이 또 바뀔 거예요. 종류가 워낙 많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또 그것도 추진하고 있어요. 명칭을 통합시키는 걸로. 아니, 내년 일은 여러분들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내년 일은. 아니, 왜 그러는 거예요? 꼭 내년에도 있을 것 같이. 그런 이제 반응은 나타날 필요가 없으시고. 아니, 여러분들이 뭐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이렇게 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 학개론에 법에 관련된, 연결된 애들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내냐면 안 내는 게 아니라 낸다고요.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개정이 되거나 이런 게 있으면은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제가 되면. 그죠? 그래서 여기도 영구임대서부터 쭉돼 있잖아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국민임대 행복, 그 다음에 장기 전세주택 있죠. 예. 걔가 이제 두번 나왔다고 그랬었죠. 걔가 20년이죠. 근데 30년 이래가지고 한번 틀리게 나온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이라고 있죠. 얘네도 왜 근래 문제가 됐던 거잖아요. 이게 임대 살다가 이거 분양 전환시켜 주잖아요. 그때 분양가가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 임차자들이 분양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이 되거든요. 이때 분양가를 얼마나 책정하느냐 이게 또 붙는 거죠, 이게. 이게 참 쉬운 건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또 뭐를 활용할 수도 있냐면 기존 주택 매입 임대 주택 있죠. 또는 기존 주택 전세 임대 주택 있잖아요. 예. 이런 것들도 만약에 주거 불안 세대에서는 이것도 활용해 볼 만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공적인 기관이 기존 주택을 매입해서 싸게 임대료를 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도 해주냐면 보증금이나 이런 것도 지원해 주거나 아마 그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활용을 하다 보면,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것만 또 전문적으로 하는 중개업자도 있어요. 이런 거. 왜냐면 알선해 주고 거기서 수수료 받는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중개업자분들이 눈을 많이 돌려서
그렇죠? 이러이러한 것들도 내가 수입원이 될 수도 있다. 아니면 수입원이 될수 있는 거를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것 있잖아요. 그런 걸 하려고 그러면 정책이나 제도에 대한 많은 분석도 있어야 되고, 금융적인 지원 같은 경우도 많이 알아야 될 것이고, 그렇잖아요. 세금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도 역시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늘상 얘기하는 게 합격하신 다음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경우죠. 근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까지는 잘안 하려고 그러죠. 그게.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옆에 이제 보면 분양주택 정책이라고 있죠. 예, 거기에서는 어쨌든 간에 분양가 규제가 중요한 거예요. 근래 시험에 꾸준히 나오는 게 뭐예요? 예, 분양가 규제예요. 분양가 상한제. 예, 근데 현재, 이것도 나중에 우리가 또 주의해야 될게 뭐냐면, 지금은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대해서만 이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어요. 작년 여러분 시험에는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틀리게 준 건데,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거는 민간택지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이걸 적용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추진을. 근데 그게 또 만약에 연내 시행을 목표로 또 움직인다. 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국회가 개원이 돼서 법이 개정이 이루어져야겠죠. 이게 왜냐하면 작년에 초에 논의가 이루어지다가 이제 선거 이런 시즌 들어가니까 이제 넘어간 건데, 이게 만약에 해가지고 또 여러분 시험장에 이게 시행이 되면 우린 또 그건 알고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게. 그래서 이 거기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구별을 할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거기 리을에 보면 나와 있죠. 주택 법령상 국민주택 건설 사업을 추진하는 공공사업에서 개발 조정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 있죠. 예, 여기는 분양가격을 제한할 수 있는 거예요. 분양가격을. 그래서 이제 그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게 되면 나타나는 경제적인 효과 있죠. 얘도 똑같아요. 분양가를 통제하니까 신규주택의 공급이 어떻게 돼요? 예, 줄어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요 분양주택 정책에서는요, 어쨌든 가장 대표적인 게 얘예요. 분양가 상한제 있죠? 예, 그래서 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정도는 갖고 계셔야 되고요. 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경제적 효과 있죠? 이게 이제 이렇단 얘기거든요. 시장에서 가령 예를 들어서 분양가가 만약에 평방미터당 1,000만 원 받는 그런 수준이라고 그러면 이거 통제하는 거죠. 이거 이상 받으면 안 된다고. 그죠? 그러면 한 30평형 분양 받으려고 그러면 한 3억 들어가는데 이게 500으로 통제하면은 1억 5천이면 되거든요. 그러면 무주택 서민들에 대한 주택에 대한 주거비 마련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죠. 근데 이걸 이렇게 통제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채산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는 공급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죠. 근데 수요는 어떻게 돼요? 늘어나겠죠. 그래서 여기도 기본적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신규 주택의 공급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이게 감소하죠. 이걸 또 반대로 주기도 하고 그래요. 공급이 줄어든다는 거. 그러면 신규 주택의 공급이 줄어들면 기존 재고 주택 있죠? 예, 재고 주택의 거래는 활발하다, 위축이 된다. 응? 예. 위축이 되죠. 줄어들어요. 왜냐면 아니 새롭게 공급이 되는 주택이 있어야 주거 이동이 될거 아니에요. 예, 공급되는 주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기존 주택 가격이 어떻게 돼요? 올라가는 거예요. 공급이 줄어드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응. 그리고 자, 새롭게 공급되는 주택의 질적인 수준이 어떻게 돼요? 떨어지죠. 싸게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주택 건설업체 생산성이 떨어지죠. 그리고 주택 공급은 도심보다는 주로 어디에? 예. 이렇게 공급이 되는 예, 과도한 집주분리 이런 게 나타나나 문제가 유발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나요? 예, 이런 거죠. 그리고 또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분양권 전매 아시죠? 예, 분양권 전매 등 같은 투기적인 거래 있죠. 예, 이런 게 발생하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는 이렇게 규제했는데
수혜배수 공급이 부족하니까 여기도 음성적인 거래가 발생하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한 1,500. 그러면 30평형이면 4, 5천. 그러면 차익이 한 3억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뭐가 붙는 거예요? 피가 붙는 거죠. 이거 딱 따내는 순간에 바로 현화가 오는 거죠. 2천 줄게, 3천 줄게, 5천 줄게,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구입하겠다는 사람이 수요자가 많아지게 되면 분양권 전매에 대한 이 가격도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지속적으로 규제하잖아요. 그렇죠. 청약통장, 이거 뭐 불법으로 거래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 또 그게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게 하여튼 당첨이 되면 투기지구나 투기과열지구 이쪽에서는 10년 이상은 다시 못하게끔 거의 뭐 이게 이제 무슨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이런 거예요. 만약에 그 시장에 보면은 이 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시려는 분들 중에 일부는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많아요. 자기 부동산을 자기가 관리하기 위해서 따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를. 왜냐면 계속 중개업자에게 줘서 이걸 관리하도록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내 건물에 내가 사무소 하나 내가지고, 예, 그래서 일석이조다, 뭐 이렇게 하면서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도 와가지고 조금 절박한 사람은 열심히 하고,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 하지, 후년에 하지, 이러면 늘어지고 이러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비되는 게 뭐겠어요? 이 분양가가 자율화가 되면요. 이런 문제가 다 해소가 되죠. 그렇죠. 비싸게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당장 분양가 자율화하게 되면요. 신규 주택의 공급이 어떻게 돼요? 늘어나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질도 어떻게 돼요? 예. 질도 당연히 좋아지겠죠. 비싸게 받아야 되니까. 그럼 단점은 뭐겠어요? 중대형 위주로 공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분양가를 비싸게 받기 위해서. 그래서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분양가가 높게 책정이 되는. 그래서 오히려 이 저소득층의 입장에서는 주택 구입이 조금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그런 단점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비해서 이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주택 건설업체 생산성이 떨어지죠. 예, 이거를 보완해 주기 위해서 정부가 허용한 게 선분양이에요. 그러니까 선분양 제도는 철저하게 공급자 위주의 제도예요. 그러니까 주택을 건설할 때 들어가는 건설 자금이 있죠. 예, 자금이나 이자에 대한 부담을 누구에게? 주택 매수자 또는 수분양자에게 떠넘기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작년에 나온 거죠. 그래서 여기는 건설 자금과 건설 자금에 따른 이자 있죠. 예, 이거를 주택 매수자 또는 이 사람들을 수분양자라고 그래요. 예, 이 사람들에게 떠넘기는 제도죠. 그러니까 이게 견본만 갖고 거래하니까 품질 문제도 걸리고요. 그 다음에 시공사 부도 문제 있죠. 예, 이런 것들의 문제가 유발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모델하우스에서 계약 체결하잖아요. 근데 계약을 한 거로부터 한 1년 반에서 2년 있어야지 완성이 되거든요. 근데 짓다가 시공사가 부도 날 수도 있는 거예요. 걔네가 이것만 짓는 게 아니라 다른 사업에도 손을 댔다가 뭐가 잘못되면서 부도가 나버리게 되면 입주 지연의 문제가 발생하죠. 그럼 우리 이사 갈 때는 다 계획을 세워놓잖아요. 언제 우리가 이주 나갈 테니까 보증금 빼달라 뭐 해달라 다 해놓고 났는데 갑자기 부도가 나가지고 졸지에 이삿짐 있죠. 이삿짐 센터에다가 맡겨놓고 그죠? 뭐 찜질방 어디 뭐 이런 데 전전하고 이렇게 다닌 사람들도 있었단 얘기죠. 그렇지 않겠어요? 졸지에 집 없는 사람이 된 거죠. 그게. 근데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게 후분양이에요. 그러니까 후분양 제도는 철저하게 누구 위주의 제도예요? 여기는 완성된 주택을 갖고 거래하기 때문에 품질 문제 걸릴 필요가 없어요. 시공사의 부도 문제도 시달리지 않아도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돈 문제죠. 여기는 건설 자금에 대한 부분이 있죠. 이거 누가 조달해야 돼요? 이거 건설사가 조달해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주택 구입 자금이 있죠. 이 구입 자금을 조달할 때 이게 주택 매수자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목돈에 대한 부담이 생겨요. 이게. 완성된 주택을 거래하니까 일시에 돈을 다 줘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후분양 제도를 도입하려고 그러면
정부가 금융상의 지원이 제도적으로 정착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공급자에게도 개발금융의 지원이 있어야 되고 소비자에게도 소비금융의 지원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제도를 도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도상으로는 뭐가 좋은데 후분양 제도가 좋은데 이거를 정착시키기에는 결국 돈 문제가 따른다는 거예요. 정부가. 그래서 원래는 이 후분양 제도 있죠. 그 다음에 뭐 분양가 자유라 그 다음에 분양 원가 공개 뭐 이런 것 있죠. 이걸 예전에 2006년도에 참여정부 시절 때 이게 처음에 이걸 했었어요. 그거를. 근데 그때 당시에는 너무 좀 개혁적인 부분이 강했던 거죠. 그 시장의 이 저항이 되게 컸었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그게 완성을 못하고 그냥 넘어간 거고.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저걸 다시 이제 추진하는데 문제는 후분양 제도가 제도상으로는 좋은데 근데 공교롭게도 이런 거죠. 세계 경제가 좋잖아요. 좋고 우리나라도 수출도 활발하고 경제 성장도 높고 그러면 재정적인 여력이 있으면 도입도 할 수 있을 텐데 공교롭게도 경기가 다 안 좋잖아요. 우리나라만 안 좋은 게 아니라 국제적으로 다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는 재정적인 부분에 대한 문제가 많이 따르는 거죠. 결국 정부가 좋은 정책을 쓸 수 있다는 얘기는 돈이 많아야 돼요. 그러면 뭐 우리나라 재원이 풍부하면은 정부 재난지원금 뭐 100만 원 주시겠어요? 독일 애들처럼 한 1000만 원 주거나 뭐 이럴 수도 있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 왜냐하면 쌓아놓은 돈이 있는 거죠. 돈이 풍부하니까 그러니까 지급할 수 있는 거 정도 줘도 되는 거죠. 심지어는 어느 나라가 그랬더라. 유럽에 있는 어느 나라인데 그게 아마 스위스인가 어디 나라에 있을 거예요. 걔네가 이제 뭐를 도입을 했냐면 그 복지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차라리 국민 1인당 한 달에 300만 원씩 주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대신에 니들이 알아서 하고. 예. 네, 근데 국민이 거부했잖아요. 예. 네. 왜냐하면 그거보다는 정부가 지원해 주는 게 훨씬 나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같으면은 할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1인당 300만 원씩 준다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100만 원의 3배 규모인데. 그러면 거의 50조에 해당하는 돈이 매년 들어가는데 걔네는 근데 그 비용이 싸다는 얘기죠. 그만큼의 경제 규모라든가 경제력이 크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정부가 건전한 재정을 갖고 있고 그죠? 재정적인 여력이 커지면은 국민에 대한 복지나 이런 것들도 확대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돈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아프리카 있는 나라들 보세요. 국민들에게 마스크 한 장 어떻게 무료로 제공하기에 힘든 처지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는 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유럽, 뭐 미국 뭐 이런 거 다 끝나고 나면은 남미, 아프리카 이쪽에서 나중에 끝날 때까지 걔네한테 남아있을 거라고 봐요. 그게 해결이 잘 안 될 테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저기 남미 같은 경우나 저기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그 정글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소수의 부족은 누가 그걸 찾아가서 주겠어요? 그게 어려운 문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는 뭐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고. 자, 어쨌든 간에 여기까지 해서 정리하셨고 다음 시간에 오시면 조세에 대한 거 마무리하고 이제 투자론으로 가시게 될 거예요. 투자론도 용어에 대한 정의를 좀 할 수 있도록. 그죠? 좀 더, 아마 지난번에 들으셨던 것보다는 조금 나을 수 있을 거예요. 용어를 그래도 들었으니까. 그죠? 기운들 내시고. 그죠? 도전을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도전했잖아요. 그죠? 예, 네, 그러면 깔끔하게 또 우리가 또 마무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 번들 잘들 협의하셔가지고 언제쯤 뭐 7월달 이후로 해가지고 한 번은 우리가 좀 이렇게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게끔. 아, 근데 나중에 박한영의 외조를 구하는 거는 주말이라도 아이를 좀 봐주면 주말이라도 뭐 도서관이나 뭐 이런 데 뭉쳐서라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라도. 그죠? 대화만 하고 가시면 안 되고. 그죠? 열심히. 자, 그래요. 자, 한 주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